제가 사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사고였는데 그 정도의 흉터가 남은 것도 사실은 이건 뭐 기적에 가깝습니다. 성형외과와 제가 콜라보레이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이 환자 끝까지 치료하는데 제가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왜? 희귀한 케이스고 화상흉터가 아니고 봉합한 흉터고 큰 사고 후에 이거를 한번 해결하면 제가 많은 경력에 아주 중요한 케이스를 제가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공을 아주 많이 들였습니다.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교대의 화상흉터 클리닉의 미소사랑 원장 서정호입니다. 아, 오늘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화상흉터가 아니고 큰 사고를 당해서 피부가 완전히 손상을 받아서 피부 전체를 다 절개를 해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던 환자인데 이 환자분이 유명한 강남의 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잘 받았어요. 제가 사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사고였는데 그 정도의 흉터가 남은 것도 사실은 이건 뭐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환자분은 흉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온 분이에요. 이분이 성형을 한번한게 아니에요. 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하고 나서 흉터가 남아 있으니까 추가로 하자고 그랬는데 아, 수술 말고 어떻게 레이저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 환자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성형외과와 제가 콜라보레이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봉합한 형태가 꾸불꾸불, 꾸불꾸불 길게 되어 있고, 이게 좀 파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뭐냐? 유착입니다. 유착. 장시간 수술을 하다 보면 공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사실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슬라이딩 해야 되는데요. 이게 슬라이딩 하지를 못하고 서로 엉켜 붙습니다. 조직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통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움푹 파이는 흉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유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유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리학적으로 구멍의 간격과 깊이를 잘 내야 돼요. 또 수술의 상태에 봐서 매번 한번할 때, 두번할 때, 그거를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피놀 자국 때문에 흉터가 더 많이 생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보시면 두달 만에 왔는데 이 삐뚤빼뚤 하면서 파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좋아졌죠.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레이저 이제 한 자국이 전체적으로 다 파여 보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게 환자분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지. 왜냐면 이렇게 파인 면적이 더 넓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왜냐면 빨갛게 레이저 자국도 있고 그 레이저 자국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부드럽게 되면서 움푹 들어간 면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환자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요. 이 환자 끝까지 치료하는데 제가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왜? 희귀한 케이스고 화상흉터가 아니고 봉합한 흉터고 큰 사고 후에 이거를 한번 해결하면 제가 많은 경력에 아주 중요한 케이스를 제가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공을 아주 많이 들였습니다. 두 번째 치료할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예, 두달 뒤에 이제 합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패턴을 그리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보다도 좀 약간 상황이 앞쪽으로는 좀 깊어지지 않았나, 좀 해결이 좀 다른 부분보다는 좀잘안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를 했어요. 두달 뒤에 세 번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쭉 했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는데 그게 4월 달에 왔습니다. 4월 달에. 2010년.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세 번을 했지만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사실은 제가 내심으로는 더 했으면 했어요. 왜냐면 더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환자분께서 아, 이 정도면은 제가 뭐 만족을 한다. 이제는 사진을 찍어도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치료를 했어요. 이게 이제 피놀셀 레이저를 세 번까지 한 치료 결과입니다. 흉터의 모습은 어느 정도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봉합한 것 같은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대로 지금 치료 후의 상태가 이분은 봉합했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흉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이거 뭐 봉합했다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피놀셀 레이저 수술의 결과는 굉장히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치료한 사례를 보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을 치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형수술을 선택을 하실 때 흉터가 기본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성형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술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이 갖고 있는 합병증이나 결과물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수술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화상 흉터가 아닌 환자분들도 큰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환자분들 사실은 성형으로 더 이상 해결하기가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 환자분들 제가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큰 수술 흉터들도 제가 치료를 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대역 화상흉터 클리닉 미소사랑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